관음성지 낙산사. 일주문을 들어서면 좁은 그 도로가 있습니다. 인도 전용인데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정문이 되고요. 일반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해변에 의상대 쪽으로 올라가는 후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낙산사는 의상대사가 신라 문무왕 때 처음에 창건했으며 2005년도에 큰 화재가 일어나서 모든 건물이 전소되다시피 한 불교 사찰입니다. 이곳은 낙산사 경내로 들어가는 정문의 홍례문입니다. 불에 타서 소실된 거 다시 재건축한 겁니다. 홍례문, 홍례문, 홍례문 안쪽으로 들어서면 정결하게 정리된 도로와 나무와 있습니다. 낙산배 시조목이라고 합니다. 템플스테이 들어가는 입구에 있네요. 낙산사 원통보전으로 들어가는 계단입니다. 사대천왕이 계시는 건물이 들어가는 정문인데요. 지국천왕, 사대천왕이 앉아 계신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중장천왕, 광목천왕, 담원천왕. 특이하게 이 사대천왕이 앉아 있는 그 상은 처음 봤습니다. 타종로입니다. 다른 자리에서는 범종각이라고 하죠. 루로 격상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타종로 원통보전을 올라가기 위한 중간 통로입니다. 비닐로 자 멀리 원통보전 건물이 보입니다. 대성문 원통보전 원통보전의 모습이고요. 담장이 역사 있는 담장이랍니다. 자, 이건 원통보전과 7층 석탑입니다. 조선 세조 때 중창했다 하네요. 해수 관음상 쪽으로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원통문이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안 걷고 그냥 가서 오면 얼마나 억울할 것 같아. 해수 관음상을 향해서 한 길을 걸어갑니다.
범수대입니다. 중앙사리탑. 아이씨. 전에 화재 사고 이후로 새로 지어진 집 같습니다. 360도에서 바람 불었어. 찻집과 전시실입니다. 의상대가 보이죠? 의상대. 의상대 옆에 TV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의상대입니다. 작업자들이 예측 입구를 열어놨습니다. 홍리나무로 가는 내리막길입니다. 그려. 홍리나무도 전에 불났었었나 보다. 저 지붕 보니까. 실제 불은 안 났는데 건물을 새로 건축했다 하네요. 홍련암. 맑고 깨끗한 바닷물처럼 우리들 마음도 항상 맑고 깨끗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낙산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